타악기만큼 쉬워 보이는 악기가 있을까요? 때리기만 하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 간단한 메커니즘, 음높이를 틀릴 걱정 없는 무율 타악기의 존재. 오늘은 너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타악기의 세계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트라이앵글 전공이나 캐스터네츠 전공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악기 연주자는 심벌즈, 마림바, 팀파니, 드럼 등 모든 타악기를 다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타악기 독주국에서도 한 가지 타악기를 요구하는 경우보다 여러 종류의 타악기를 조합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에도 저 사람은 심벌즈 한 번만 치고 돈 받는 건가? 완전 날먹이네? 같은 경우도 거의 없는 게 우리의 생각보다 음악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비싼 돈 들여 타악기 연주자를 한 명 더 투입했는데 딸랑 트라이앵글 몇 번만 연주하고 가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보통 타악기 연주자는 한 번에 서너 개의 악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외로 팀파니 연주자는 대부분의 경우 오직 팀파니만을 연주하며 주로 가장 뛰어난 타악기 주자가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악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도 타악기에 대해 잘 몰라서 타악기를 연주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심벌즈인데요. 우선 이 심벌즈가 엄청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크기도 굉장히 크다 보니 연주하기 굉장히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공기의 저항이라고 해야 하나요? 움직일 때마다 실제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고, 이 손잡이 부분이 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잡는 것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편했습니다. 또 심벌즈는 악기 자체가 진동하는 채명 악기이다 보니 이 손잡이를 잘못 잡으면 손이 심벌즈에 자꾸 닿아서 울림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몇 킬로야? 이거 한... 이거 한 5킬로 될 거. 4킬로 5킬로 되죠. 킬로?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재빠르게 움직여야 했는데요. 심벌즈가 서로 붙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빨리 치고 빨리 떼줘야 하고, 잔향을 없애야 할 때는 빠르게 몸쪽으로 가져와 진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탬버린인데요. 탬버린은 연주하는 방식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손가락 끝으로 연주했으며, 크게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주먹을 쓰거나 손바닥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손가락의 끝으로 막을 미는 주법이었는데, 우리가 노래방 탬버린을 흔드는 것처럼 굳이 악기 전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탬버린을 통째로 흔드는 것보다 균일한 소리가 연주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게 왠지 나도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탬버린이 진동하지 않고, 힘을 너무 적게 주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악기빨인가 해서 예전에 당근에서 실로폰 살 때 사은품으로 받은 어린이 탬버린을 줘봤는데요. 되네. 여러분도 집에 당근 거래에서 짬처리 당한 탬버린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캐스터네츠인데요. 오케스트라용 캐스터네츠는 바닥에 놓고 칠 수 있도록 나무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세트라고 하며 두 캐스터네츠는 음높이가 살짝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외의 특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조사해보니 손으로 연주하는 캐스터네츠는 와,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타악기인 팀파니입니다. 우선 팀파니가 여러 대인 이유는 팀파니에는 음높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페달을 이용해 음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팀파니의 크기에 따라 연주할 수 있는 음역이 존재합니다. 크기별로 여러 통을 놓고 연주하는데, 보통 두 통에서 치통, 생리통에 두 통부터 네다섯 통까지는 혼자 연주하고, 그 이상의 팀파니가 필요할 경우 팀파니 주자를 두 명으로 늘려서 연주합니다. 그런데 이 팀파니도 사실 음높이는 있지만 어쨌든 음을 맞춰놓고 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무데나 치면 안 되고, 너무 가운데도 아니고 너무 바깥쪽도 아닌 적절한 곳을 쳐야만 올바른 소리가 났습니다. 왠지 정 가운데를 맞춰야 할 것 같이 생겼는데, 가운데는 안 치나? 가운데 안 치지. 가운데 치면 이제 소리가. 또 너무 끝은 안 치잖아. 약간 그치? 너무 림 쪽은 안 치잖아. 그치, 얇아지지. 잘 맞춰야겠네. 또 팀파니를 연속으로 바꿔야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연주가 필요할 때는 팀파니가 워낙 크다 보니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음높이가 존재하는 유율타악기들인데요. 우선 가장 기본으로 여겨지는 마림바입니다. 오늘 볼 유율타악기 중 가장 크기가 크고 음역대도 넓습니다. 음역대가 넓다 보니 혼자 베이스와 멜로디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고 때문에 두 개가 아닌 네 개의 말렛을 사용합니다. 한 손 안에서 두 말렛의 간격을 계속 조정해줘야 하며 팀파니와 마찬가지로 소리가 잘 나는 부위를 때려야 좋은 소리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안 치면 소리가 예쁘지가 않지. 약간 좀 뭐 구름 낀 것 같고 작지. 어택된 소리가 잘 들어오고. 근데 가운데 치면 이제 어택음이 상세가 많이 되지. 또 말렛의 단단함에 따라 쨍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요. 연주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음악마다 어울리는 말렛을 골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곡 중간에 말렛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좀 딱딱한 말렛인가? 얘로 이제 똑같은 거 이제 이런 걸로 하면 감성 깨진다고. 세잖아 벌써 소리가. 뒤에 중간에 그럼 말렛 바꾸기도 하겠네. 하지 하지. 막 빠른 거 막 했다가 발라드 같은 거 나온다. 템포 느려진다. 막 롤 같은 거 많이 나온다. 할 때 이제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이제 발라드 나올 때 이런 걸로 하면 똑같지. 다음은 우리가 흔히 실로폰이라고 알고 있는 글로켄슈필입니다. 다른 악기들과는 다르게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모습이 학창 시절 그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 뭐가 있지? 학교 종소리. 뭐 그 멜로디가 뭐지? 그거 지하철 아니야 근데? 맞네. 근데 학교 종소리 뭐지? 글로켄슈필 또한 악기 자체가 울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말렛 컨트롤을 잘못하면 소리가 툭툭 끊기고 균일하지 않은 소리가 연주됐습니다. 다음은 실로폰인데요. 진짜 실로폰의 재질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주 딱딱한 나무로 돼 있어 높은 고음이 연주됐으며 나무가 딱딱한 만큼 딱딱한 말렛을 사용해야 소리가 났습니다. 얘는 단단한 말렛만 쓰나? 이거를 만약에 이거 뭐냐 마림바 말렛을 치면 소리가 안 나지. 나무가 두꺼우니까. 원래 나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음역대가 높아진단 말이지. 이 똑같은 거 마림바로 가면 소리 엄청 크지. 걔를 딱딱이로 치면 어떻게 돼? 와 그러면 이거 큰일 나지. 부러져? 깨지지. 이거 건반. 그리고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컸는데요. 아무래도 나무가 딱딱하다 보니 그만큼 타격음도 밀도가 높았고 소리가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는 타악기의 특성상 강하게 귀에 꽂히는 소리였습니다. 나무를 때려봤자 소리가 들릴까? 생각이 있었지만 체감상 심벌즈만큼이나 소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비브라폰인데요. 비브라폰의 특징은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악기에 부착된 펜이 돌아가는데 악기의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브라토, 즉 음을 떠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또 피아노처럼 페달이 있는데 너 피아노 치지 않았나? 피아노랑 페달 비슷한가? 피아노가 밟으면 소리
안 끊기는 거. 그지 그지 그지. 똑같다. 똑같아? 모든 타악기들은 제가 연주했을 때와 친구가 연주했을 때 소리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랐으며 이게 정말 며칠 연습한다고 메꿔질 만한 차이가 아니라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소리와 제가 피아노 치는 게 소리의 질 자체가 다른 것처럼 타악기 역시 연주 방식은 단순하다 할지라도 양질의 소리를 만드는 일은 다른 악기 못지않게 어려웠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예술이든 기술이든 무언가를 통달하기 위해 극한까지 노력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엇이 무엇보다 어렵다, 무엇이 무엇보다 쉽다 이런 줄 세우기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무언가를 숙달하고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죠. 예술의 불멸성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문구이지만 사실 이 말은 살아있는 시간은 짧은데 예술을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예술만 그럴까요? 사실 모든 일들이 다들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하기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 그냥 간단하게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시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